MBTI 일상 관찰 일기 에티제와 인프제. 애매모호한 걸 싫어하는 에티제와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남들에게 맞춰주는 인프제는 어떻게 베프가 될 수 있었을까? 카페 가서 밀린 수다 떨자. 인프제 알바 구했는데 그 카페 가볼래? 그래, 보고. 카페 몽상. 안녕하세요, 인프제야. 우리 왔다. 오, 둘이 같이 왔네. 카페 귀엽다. 알바 할 만해? 응, 뭘로 드릴까요? 결정장애는 1도 없는 에티제, 자칫 결정장애로 보여지는 인프제. 난 아이스 초코, 넌? 난 바닐라 라떼. 의외로 인프제는 혼자 먹는 메뉴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. 빵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까? 난 좋아. 같이 먹는 메뉴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럼 허니브레드 사서 나눠 먹자. 좋아. 에티제가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편이다. 커피 먹으면서 수다. 나 요즘 MBTI에 빠져있는데 우리 성향도 잘 맞을 것 같아. 그래? 찾아보자. 엥? 에티제랑 인프제랑 최악의 궁합이래. 파국이라는데? 헐, 정말? 난 의외로 P랑 잘 맞네. 난 S랑은 다 상극이잖아. 원래 S랑 N은 상극이래. 난 친구 중에 너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았는데. 넌 인프제치고는 직설적이고 난 에티제치고는 남한테 잘 맞춰줘서 그런 듯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긴 하지. 맞아, 내가 선 안에 빨리 들어갔나 봄. MBTI 재밌다. 별거 아닌 수다로도 즐거운 에티제 인프제였다. 성향은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이 잘 맞으면 어떤 유형이라도 절친이 될 수 있답니다.